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중해 지역원 HK 교수 양민지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오스만 제국 통치 시기에 예루살렘 유대 복식의 사례들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과 예루살렘의 문명 교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정하 교수님께서 이런 문명 교류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을 해드리자면 사실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다문화 혼종의 사회였고 또 민족적으로도 또그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다문화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또 유대인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다문화와 다문화 사이에서 어떤 이런 정책 펼쳤고 또그 결과 유대인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들이 어떤 이런 문화의 변형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내용은 뭐 연구 목적 배경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또 오스만 제국 통치 시기 예루살렘 살펴보고 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오스만 제국 비무슬림의 그 복식 규정 아래서 예루살렘 유대인 복식이 어떻게 발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종교재판 이후에 유대인 집단 굉장히 이제 잘 적극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무슬림과 유대인 집단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치적 목적 아래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유대인 집단과 교류를 했고 또 이러한 유대인 집단들이 제국 내에서 적응을 거쳐서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오스만 제국 내에서 영향을 이제 발휘를 하였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이제 정착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문화 혼종을 창출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그 다문화성하고 예루살렘 유대인 간 교류가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다층적이고 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오스만 제국의 통치 시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딱 문화의 어떤 문명 교류의 유형이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여러 이제 그 사례들을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예루살렘 문명 교류가 어떻게 형성이 될수 있고 어떻게 규정이 될수 있는가 우리가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발표에서는 이런 그 다문화성과 관련해서 이제 비무슬림 통치 방식을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 통치 시기 예루살렘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이 이제 그 야부스 술탄 셀림 제위 시기에 그 맘루크하고 벌린 전쟁에 이제 승리하게 돼서 이제 1516년쯤에 오스만 제국 통치령 사실은 이제 17년 거의 16년 12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거의 17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통치령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나중에 이제 다마스커스 주에 이제 산작이라는 하나의 그 행정 단위로 이제 귀속이 돼서요. 1917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에 함락되겠죠. 전까지 한 400년간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 예루살렘 통치 시기 가운데 가장 황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술탄 술레이만 1세 그러니까 16세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시 재건이 이루어졌고 또 복지 시설이 굉장히 확충이 됐고 특히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종교 집단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유연한 정책으로 이 시기를 가장 뭐 황금기, 뭐 평화의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레이만 1세 통치 시기 16세기 예루살렘이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 시기에 비견을 하자면은 예루살렘 인구가 약한 3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무슬림 인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인구들도 굉장히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 예루살렘 유대인 그 이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종교 재판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입된 유대인 수가 이전 시기에 그총 유대인 수를 이 시기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세파르딤, 그러니까 스페인계 유대인들이 가장 이주를 많이 해왔고요. 또 유대인 그 신비주의 사상의 영향하고 뭐 대대적인 그 예루살렘 도시 재건 사업에 이 유대인 인구가 유대인 집단이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그런 기여를 함으로써 예루살렘 이주의 어떤 황금기 시기를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16세기 이후, 그러니까 17세기 이후부터는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이제 영토 전쟁에서 힘을 잃게 되면서 이제 중앙 권력, 그러니까 중앙 통치력을 굉장히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16세기 말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중앙 권력이 세력이 약화가 되고 또 이전 시기에 이루어졌던 적극적인 영토 확장으로 해서 굉장히 사회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문화 혹은 뭐 정치 권력의 도전하는 새로운 이전 계층이 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계층이 바로 유대인 계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기존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18세기, 16세기 말에서부터 17세기 변혁기를 거치고 18세기에 어떤 가장 가시적이고 또 직접적인 식민 통치 수단으로 이제 복장 규제법을 이제 반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스만 제국이 계속 힘을 잃게 되면서 내정 문란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혼란, 또 예루살렘에도 이러한 어떤 중앙 권력이 무너짐에 따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19세기 이르르면 굉장히 이제 복식 그 문화에서도 굉장히 다층적이고 혼합적인 그런 문화 홍종의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 비무슬림 의 어떤 통치 방식을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다 아시다시피 이런 오스만 제국이 뭐 비무슬림에게 언어라든지 뭐 종교 관습 교육 뭐그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어떤 황금기를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좀 과장돼서 사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통치를 하게 되면서 중앙 권력 그 힘을 잃게 되면서 사실은 어떤 속주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가문들이 세력들이 힘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사실은 이런 밀레트 제도나 뭐 딤미의 어떤 개념들이 훨씬 더 이제 강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그 비무슬림들에게 뭐 전통이라든지 종교를 지킬 수 있는 그 자유를 제공했다라는 그 단편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오스만 제국 내 무슬림이라든지 비무슬림의 어떤 동등한 지위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대다수 시민이 이제 무슬림 계층이었고 또이 무슬림 시민들이 오스만 제국 왕실이라든지 귀족 계층 간 종교적 신념 혹은 뭐 민족적인 친밀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슬람하고 타 종교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무슬림 집단이 타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오스만 제국 법에서도 그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어떤 차별적인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신민의 어떤 오스만 제국 내의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적 위치, 혹은 이제 비무슬림 시민들의 이런 위치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하겠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문명하고 문명 간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다층적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적인 것이 오스만 제국이 타 집단을 어떤 통치를 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 오스만 제국 정부에서는 그런 다른 뭐전 근대 국가들의 지배자나 그런 역사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어떤 사회 계층 간
그 신분을 구별을 하고 지배자로서의 어떤 정통성 유지하려는 그 방법으로 우리 복식 규제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내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언어라든지 전통, 아까 말씀드렸던 출신에 따라서 굉장히 나뉘고 또 서로 집단 간에서도 이런 정체성의 인식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뭐 대표적으로 이제 출신을 기준으로 이제 유대인 집단을 조금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이 연구에서도 주목했던 그 집단은 그 세파르디 그게 스페인계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 내 가장 많은 집단을 차지를 하고 있고 현재 작년 기준으로도 가장 그이 스페인계 출신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바예제트가 콘스탄티노플 점령한 이후에 그 전후 복고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뭐 이스탄불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든지 다른 그 주요 도시들에 이제 대거 유입을 시키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국 전역에 어떤 각 분산돼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유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초기 복식을 조금 살펴보면 그 복식의 어떤 일반적인 개인에 대한 어떤 심미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기능으로 이제 이 오스만 제국에서 통치의 하나의 방법, 그 통치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슬람 초기부터 이슬람에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어떤 구별하라는 그 교리에 따라서 그 비무슬림들은 그 자신들의 어떤 전통하고 관습에 따라 복식을 착용을 하고 또 무슬림들은 이러한 비무슬림과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무슬림들이 비무슬림 집단의 복식을 뭐 입거나 모방하는 것도 굉장히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스만 제국의 복식 자체가 이전 이슬람 왕국식의 어떤 전통에 근거해서 무슬림과 비무슬림 복식을 굉장히 구별을 하고 또 차별을 두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허용하거나 뭐 그렇지 못한 것 혹은 권고되는 것과 권고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뉘어서 복식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시기 복식에서는 뭐 지배계층과 뭐 귀족 관문뿐만이 아니라 신민들이 언제 또 어떻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복식 규정이 실제로 오스만 제국 후기 한 18세기 이후까지 지속이 되어 있고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19세기까지 지속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그 복식 규정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 16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 그 오스만 제국으로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이런 기회를 찾아서 오스만 제국으로 편입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16세기 중반부터 탄지마트 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규정의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는 뭐 의복의 형태, 종류뿐만이 아니라 그 의복에 사용되는 옷감이라든지 신발의 색상, 그다음에 신발의 질 자체까지도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고 16세기에는 그 셀림 2세 시기에 이르르면 뭐 기독교하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뭐 값비싼 의복 착용을 금지를 하게 되고 뭐 비무슬림은 뭐 무슬림에 비해서 저렴하고 혹은 질이 낮은 의복을 착용을 해야 된다고 실제의 법에서 이제 이러한 규정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여성이 뭐질 좋은 양모라든지 뭐 실크 이런 사용을 금지를 하고 또 화려한 머리쓰개나 뭐 카판 착용을 금지하고 이런 투르크 전통의 이런 전통 바지 가운데서도 옷감이 좋은 것으로 만든 것들의 착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복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또 잦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사회 변혁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계층이 그 탄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사회적 그 불확실성을 높이는 측으로 발현이 되는 것을 이제 우려하는 어떤 정부의 시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유대인 복식을 이제 사진으로 잠깐 보면은요.
메흐메트 2세 통치니까 1580년 16세기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이런 변명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붉은색 모자 혹은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 혹은 노란색을 착용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슬람에서 신성되는 녹색 같은 경우에는 그 비무슬림에게 굉장히 철저하게 금지가 되었고, 또 흰색 터번 같은 경우에서는 흰색 터번은 술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색이라고 해서 굉장히 허용이 되지 않고,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이제 유대인 남성은 노란색과 또 혹은 노란색 모자 혹은 붉은색 모자를 착용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투르크 여성들이 착용을 하던 뭐 페라제, 그러니까 그 머리쓰개와 같은 그런 것이나 뭐 피스틴, 그 드레스의 일종이 굉장히 금지가 됐고, 또 색깔로 보면은 뭐 샬바르라고 하는 베기 팬츠, 투르크식 베기 팬츠를 입을 수는 있되 색깔만 하늘색만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나 혹은 뭐 역사적으로도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복식 규정이라는 거는 규범은 이때 실제 민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문헌들에서는 특히 예루살렘의 유대인 복식에서는 이런 규제를 굉장히 잘안 지켰다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라고 그런 문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 여성 복식이 굉장히 이제 부를 과시하는 측으로 과시하는 측면에서 금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정 밖하고 가정 내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집단에 비해서 비무슬림, 특히 유대인 여성의 어떤 복식 자체가 사회적인 복식하고 가정 내에서의 복식 편차가 가장 큰 집단인 것으로 우리가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규제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 여성 복식에는 굉장히 장신구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 자체도 가격 자체도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이를테면 옷감 같은 경우에도 옷감의 종류라든지 옷감의 가격까지도 규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그 터번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뭐 머리쓰개 장식, 그다음에 장신구,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규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사진을 통해서 그러면은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16세기 유대인 남성 복식, 아까 말씀드렸던 19세기에 넘어가면은 사회적인 그런 복식하고 이제 가정 내에서의 복식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성 복식, 요것도 가정 내의 복식이고, 이두 사진도 굉장히 화려한 것으로 봐서 이제 가정 내, 실제로 이제 가정 내에서의 그런 복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사회적 복식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에 화려한 그런 장신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요, 유대인 부부 사진인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소매에 검은색, 갈색에 가까운 그런 로브를 입고 있고, 통이 넓은 오스만 제국 스타일의 엔타리를 입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 사파인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짧은 이렇게 기대에 모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재킷을 입고 있고, 머리 쪽에는 위쪽에 조금 더 넓고 아래쪽은 이제 터번으로 감싼 이 머리쓰개 장그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옷을 조금 보시면은요, 여성도 이제 겉옷에는 짙은 엔타리를 걸치고 있는데요. 이 18세기 이후 유대인 여성 복식이 오스만 제국 투르크 복식하고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떤 정체성의 발현,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까지는 이러한 스페인계 유대인의 복식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면은, 이제 18세기 이후에 그동안 축적했던 그런 사회적인 부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장식적이고 과시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대의 지역적인 트로크 여성의 복식들과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9세기 예루살렘 유대인 복식인데요. 사실 이제 예루살렘의 복식은 기록 문헌으로 사실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편이 아니고, 당시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 통치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주로 뭐 콘스탄티노, 이스탄불이라든지 이즈미르가 주로 이제 문헌 기록으로 많이 나타나 있고,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복식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그 1800년대 이후에 어떤 그 기록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9세기 그 예루살렘 거주하는 유대인 그 여성 복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당시에 그 비무슬림에게는 제한적이었던 초록색이라든지 금실이라든지 이런 장신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문화훼손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이제 행해졌던 오스만 제국 말기의 어떤 문화 혹은 균질화 정책인 반근대적인 사회, 그러니까 이제 사회 유동성을 막는 어떤 부정적인 정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유대인 집단 그 유입에 따른 그 문화적으로 양측 언어의 발현, 그러니까 종교를 기준으로 어떤 사회적 집단 간그 독특한 문화가 발현이 되고, 그 융합 문화가 창출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다문화성을 다루기 위해 복식 규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두었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문화 혼종의 결과를 역으로 가지고 올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오스만 제국이 어떤 역사적으로, 뭐 지정학적으로 다문화성을 내포한 사회였는데,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그 유대인 집단,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어떤 그 유대인 집단을 통해서 이런 그 오스만 제국의 어떤 통치 전략, 그리고 다문화성의 인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